자, 아크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거 부셔버리고. 안녕, 박도도 챔프. 게도 챔프게 뭐라고? 징. 예, 뭐 들어올 때마다 많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요. 예, 뭐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집은 제가 완공시켰습니다. 이거 네, 오늘 시간 되면은 이거 부수고 다시 만들까 하거든요. 되게 다양하게 주워온다 이제. 어? 시작 좋아. 다양하게 들고 온다. 어, 약간 심즈 집 뚜껑 느낌 나게 만들게 됐어. 이게 위에 이거 뚜껑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할 수 없겠더라고. 다음에 너 달라진 게 뭐 있나? 어, 원래 이게 번외 영상으로 하나 올릴라 그랬는데 좀 올리기가 좀 번거로워져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뭐가 바뀌었는지. 일단 스피노는 왜 잡았냐면은 여기 앞에 우리 그 잡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리하려고 데려왔고, 그 다음에 이거 예림이라고 이제 얘가 이제 그 능력치 스탯이 255가 넘으면 초기화가 되는데 될지 안 될지로 이제 도박해가지고 예림이 패까봐 해갖고 예림이가 됐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255가 안 넘었어요.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예림이가 됐다. 스피노는 그날 방종하고 더 했어. 새벽에 이거 예림이까지 잡고 이제 방종하고 W랑 좀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또 좀 더 한나 하다가 잠들어 갖고 그때 패턴이 바뀌었어요. 제가 그때 12시까지 했거든요. 제가 게임을. 아, 그 다음에 바뀐 거 뭐 얘네는 계속 번식하고 있고. 아, 이거 내가 안 보여줬나? 이거 1번이 이제 우리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거짓말. 거짓말. 이런 씨발, 잠깐만. 아닌데? 어? 죽은 애 없는데? 오? 뭐지? 잠깐만요. 제가 티렉스를 하나 잡았거든요? 걔를 그냥 자유롭게 풀어놨는데 그리고 허벅지에다가 내가 이거 붙여놨는데 이거 증발했네? 어? 저건가? 뭐 있죠 저기. 아, 있다. 이 친구예요. 티맵. 이거 하나 잡아가지고 제가 풀어놨어요.
공격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풀어놨는데 뭐.. 예 아니 스킨 아니야 이거 그냥 테크 렉스야. 얘를 왜 티맵이라고 해놨냐면은 얘한테 이거 달아가지고 나 집 찾아올 때 쓰려고 티맵이라고 했거든. 근데 떼버렸네. 다시 붙여. 됐습니다. 어때 이제? 티맵 뜨네요. 도착지 뜨네요. 그럼 어디 있는지 나오거든. 얘가 지금 스탯이 깡패야. 체력이 72,000에다가 근공 7,400. 지금 힘이 250까지 찍어놨으니까 예, 뭐 말 다 했죠 뭐. 하나 더 찍어도 되겠네. 그냥 집에다 놔두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근데 이렇게 또 이런 애들 어떻게 또 집에다가 썩혀. 오늘은 좀 데리고 다닐까? 오늘은 데리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사냥할 때 얘 풀어놓고서 안전하게 테이밍 할까? 테이밍 지킴이로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렇게 테이밍 할 것까지 씹어먹는다고?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 여기 얘가 들고 있던 고기는 다 빼갔나 보구나. 얘 뭐 그냥 내는 거 없어. 다 패고 다녀 얘는. 아마 얘 상대할 수 있는 애가 별로 없을걸요? 여봐 1120짜리 한 방에 죽었잖아 방금. 늑대 새끼. 아까 원래 우리 동네 앞에 천적이 많았는데 싹 다 죽였어요. 우리 렉스 오늘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써봅시다. 좋네요. 이건 뭐 고기만 빼고 고철 전자장치 이 정도 가죽도 챙기고 갑시다. 이거 잡는 거 별로 안 어려웠어. 파밍을 W가 다 해놔가지고 뭐 저는 사실 이제 자원을 쓰기만 하면 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보면은 이것저것 많이 줬어. 지금 보면은 장총도 뭐 이런 거 주고 뭐 활도 주고 뭐 미니건도 주고 화염방사기도 주고 막 몰라 막 뭐 이것저것 주더라고. 내가 파밍한 거 하나 있어. 나 이거 파밍했어. 내가 직접 파밍했어 이거. 아 진짜 이거 내가 직접 파밍했어. 짜잔. 이거 내가 직접 파밍한. 근데 또 지같이 한량 같은 거 파밍해 놨죠? 어,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네, 스피노랑 팀앱은 방송 끄고 잡았어요. 우와, 너무 실용적인 거리라뇨. 이거 보여드릴게요. 왜 좋은지 잘 보세요. 눈 크게 뜨세요 지금. 자, 지금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물 위에 뜨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탄 상태에서는 선공법한테도 공격을 안 당해. 그거 좀 신기하지. 봐봐, 누구한테 테스트를 하지? 원래 스피노 씹이 많이 걸죠. 우리 스피노 누가 있을까? 씹이 거는 애가.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 봤죠? 콤피 새끼들 방금 나 내리자마자 공격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콤피 새끼들 내리자마자. 하지만 위에 타고 있을 때는 공격 안 한다. 그죠? 안 하죠 지금?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안 하죠? 아니 실제로 지금 빨갛게 표시도 안 되잖아. 나한테 적대 그거 표시 안 하잖아. 못 하는 게 아니라 봐봐. 아예 그냥 흰색이잖아. 하지만 내리면 바로 승질 내고 오죠. 깜짝이야. 아, 우리 퍼플도 풀어놨어요. 얘도 CB 걸고 다니라고 풀어놨어요. 쟤도 깡패예요. 그리고 저번에 방송에 잡았던 찌꺼기, 네, 이거는 스탯이 초기화가 돼서 넘어가는지 모르고 높은 거 잡았다가 찌꺼기 됐죠? 네, 이제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얘도 안 죽었네요? 그게 버그가 아니라 스탯이 255가 넘으면 그게 원래 초기화가 된대. 넘어가 버린대. 다시 0 된대. 그래서 수치상. 그래서 이게 보고 이게 보면 왼쪽 위에 243 뭐 이렇게 가로치고 써있는 거 있잖아. 그게 255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버그인가? 버그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그게? 난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면 좀 사기되니까 그냥 제한 걸어놓은 느낌이라서 나는. 근데 씨발 제한을 걸어놓을 거면 안 올라가게 해야지 왜 올라가는데 초기화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럼 버그가 맞잖아. 버그네요. 버그가 맞아요. 예전부터 그랬지 않나? 고칠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약간 내 귀에 도청 장치가 있어요처럼 우리가 키우는 공룡마다 너프한다고 존나 지랄했잖아 맨날. 왜 우리가 키우면 맨날 너프하냐고. 그게 아니었던 거임. 왜냐 우리가 너무 무지성으로 올렸던 거임 스탯을.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나? 신기하네. 도색은 갑옷 도색 했는데 아 옌병 다음엔 진짜 캐릭터 이렇게 안 만들 거야. 뒤에는 허벅지 그냥 그래도 그냥 봐줄만 하거든 보다 보니까. 아 이거 뱃살 진짜 어떡하냐 이거. 아 이게 뭐야. 아, 존나 안 멋있어. 아니 뱃살이 문제였다니까 이거. 근데 술 좋아하는 아저씨인 것 같아. 엔드게임에 나온 토르 같다고요? 개빡쳐. 다음에 뭐 달라진 건 딱히 없어. 그 정도? 어, 그 정도? 달라진 거 없어요. 아, 저기, 저거 잡았다. 저 티맵 잡는데 깔짝 걸려서 잡이라고 제가 악어 하나 잡았는데, 저거 이제 티맵 잡고 있는데 옆에서 깔짝거리길래 잡았거든요, 진짜로. 아 저 이제 이거 스펙 장인 됐어요. 255 안 넘게 뭐야? 어? 잠깐만. 어? 얘가 내 훔친 아이템을 훔쳤는데 저 새끼가 그 시체를 먹었으면 너한테 갔니? 어이구나. 아 근데 집 앞이라고 프레임 떨어진다 이제. 어우 눈부셔. 어떻게 안되나 이거? 어우 프레임도 떨어지고 이거 눈도 부시고. 아니야 오늘 한 11시쯤에 같이 하기로 했어. 어우 훨씬 낫다 그지? 어우 훨씬 괜찮은데? 나쁘지 않네. 개인적으로 오늘 저 새끼를 꼭 잡아보고 싶다 나는. 아니야 나 가지마. 어, 저 새끼 꼭 데려가고 싶다. 시야 어떻게 낮추는데?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아 시야 거리 오 큰 차이 없는데? 아이
큰 차이 없어. 아예 차이가 없어. 이게 지금 가까운 거리에 이 집이랑 얘네 때문에 그래. 얘네 때문에 그래. 얘네 때문에. 써. 원래 뭐 옛날부터 집 근처에선 프레임 떨어진 거 국룰인데 뭐. 넘어가. 그럽시다. 얘네 다 풀어놓읍시다. 가. 나 사고 친 것 같은데? 뭐지? 잠깐만 얘들아. 아니 잠깐만 얘들아가 아니라 잠깐만. 뭐야? 왜 근데 내가 사고 친 게 아니라 내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고.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고. 얘네들은 공격적이 아닌데 같이 공격을 하네. 중립이라서 그런. 아니 저항 안 함인데 왜 그랬지? 뭐지? 희한하네. 아이고 새끼야 또 나오면 되지 뭐. 루루루루루루루루 스피너 왜 이렇게 많냐고요? 저도 왜 이렇게 많아졌는지 모르겠네요. 몰라요. 휘파람 플라이어 안치기 단일이 뭐지? 이게 뭐야? 와 날고 있는 공. 아 진짜. 우와 별게 다 생겼네. Why hello there. 오 날고 있는 거 안 치는 것도 생겼어. G'day survivor. 신기하네. Here's what I've got. 한 두 개만 사놔야겠다 오늘. Cheers survivor. 신기하네. 아 11시쯤 하자고 했으니까 나 슬슬 물 좀 떠올게. 풍경 좀 한 10초만 보고 있어. 이만스 바보일세. 1 됐다. 내가 할 때부터 10초부터 샜는데 뭔 개소리야. 일어나자마자 10부터 샜는데. 드르르 드르르. 아 오늘 미션 깼으면 좋겠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긴 하는데 미션 깼으면 좋겠다. 좋겠다. 기린 한 마리 잡았으면 좋겠다.
그냥 뭐 이러고 자냐? 침대에서 자야지. 일로와. 엘리베이터 불러놓고 뭐가 자꾸 먹어지는 거야, 씨. 이런 친구 없다 진짜. 이런 친구가 이런 친구가 어딨어요. 우리 약간 공룡을 좀 그지? 좀 그거 할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죠? 이거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좀 정신이 없긴 해. 어떻게 정돈을 좀 하지? 크라이포드를 막 다 사가지고 넣어놓을까? 몬스터볼에? 그래서 스피노볼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놔야 되나? 쟤네들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얘네들은 뭐 폴리머 공장이라서 어쩔 수 없지만 안 쓰는 애들은 좀 넣어놔야겠지? 그치? 우리 이거 이거 있잖아. G'day, survivor. Here's 이거 만들 수 있어? 크라이오 포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만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Just browsing. 아, 저장고도 있네. 어디서 만들지? 테크 복제기랑 보급 상자랑 소환 장치? 와우. 테크 복제기는 철주개 5,000개랑 원소 100개랑 크리스탈 600개랑 폴리머 800개랑 흑진주의 150개면 만들 수 있네. 오. W가 8,90개 모았다고 이거? 오 좋아. 그럼 나랑 재산 합치면 금방 하겠다. 나 한 개 있거든요? 나랑 이거 재산 합치면은 금방 모으겠는데? 방금 한량배 안 탔으면 3개였다고? 말 그렇게 해 또 말 또 그렇게 하면 또 혼나. 나 너네한테 더 보여주려고 탄 거지 내가 타고 싶어서 탄 게 아니야.
아 그래 보급이나 좀 주우러 가자 야. 좋은 생각이야. 저거. 아 이거 또 한량배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알파 카르노 타우루스? 야 각? 팀맵 각? 헐 구려. 체력이 얼만데? 총으로 잡을 수 있겠는데? 못 잡. 못 잡나? 아, 우리 렉스가 질 것 같. 팀맵으로 질 것 같지 왜? 쫄리는데 좀. 잠깐만요. 아, 안 지지. 아, 우리 안 지지. 어디가? 알파 새끼 센 척하고 있어. 잘 가고. 하나 좋은 거 나왔네. 나머진 카우 파리랑 고품질 고기랑 가죽 장화 이런 건 필요 없잖아, 그지? 이 정도? 키틴 케라틴 정도? 끝. 석궁이요? 아니야, 석궁 필요 없어. 물 속에 들어갈 일? 그래, 가져가 보자, 그럼. 아이고. 이제 근데 슬슬 그 친구가 올 때가 됐는데. 보급 하나 더 털 수 있을까? 뭐야? 아, 아 왜? 아이씨, 아, 아이씨, 왜 튀어나와 니가? 어이, 복은 맞네. 여기서 만들 수 있다고 코드를?
내가 듣기로는 그리고 이거 색별로 아이템 나오는 거 차이가 거의 없다던데 이제? 그런 거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흰색이라 구리고 파랑색이라 뭐 좋고 뭐 이런 거 없다고 그러던데? 뭔 소리야 이거? 아 빨리 먹고 깨자. 최악이야 여기 씨발. 뭐 있는지도 안 봤어. 어디 보자. 제작. 아. 아. 아, 그니 오, 오. 아, 여기서 가섬 오철크풀. 가섬오철 크폴. 오케이. 가섬오철 크폴. 목품 색깔 보라색일 때 중앙 우주 지역 가면 원석 캘 수 있어요. 그건 들었어요. 까보려고 알려줬어. 난 이렇다니까. 난 맨날 열면은 다 안 좋아. 난 맨날 이런 것만 나와. 난 이래. 난 항상 이런 식이야. 난 좋은 거 안 나와. 자 마지막으로 하나 텁시다. 저것까지 터는 건 시간 될 듯. 걘 이거 엄청 털고 다닌 것 같던데? 그거 위에서 화살표 누르면 아이템 안 가지고 오냐고요? 그게 근처 집에서만 되는 거 아니었어? 이게 여기서도 가능해? 안 되잖아. 이게 뭐야? 장인 충전 랜턴? 모래 냉장고 병사진 목재 지붕 옌병. 어 뭐야 왜 다 달 수 있냐 이거? 뭐야 다 달려? 아 잠깐만 여기 왜 한량에는 왜 달리지 이게? 아 아니구나. 뭐야 그냥 드는 무기야? 뭐야 이거? 무기에다 다는 게 아니었어. 어? 생명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기절시킬 때 사용하는 충전식 조명이라고? 같이 봐야겠다 이따가. 뭐지? 이따가 한번 걔 들어오면 같이 볼게요. 신기한 건 같이 보면 놀라움이 두 배죠? 보고 없나 이제? 끝인가 보네. 아, 야, 만들러 가자.
여기 집 앞이니까 집에서 가섬 밖에 기억이 안 나네. 플리머까진 기억나. 가죽, 섬유, 오일, 철수제, 크리스탈, 폴리머. 가죽 10,000개, 섬유 10,000개, 오일, 철주, 철주 3,000개, 크리 1,900개, 홀리. 폴리머는 냉장고에. 유기 폴리머 사용해도 되겠지? 이거 다음에 오일이었나요? 하나가? 내가 못 뽑은 게? 오일 나 못 움직여 얘들아. 너무 욕심냈다. 조금만 덜게. 내가 항상 당신네. 뭐? 어? 뭐 하고 쳐다봤는데 만 비트야. 뭐가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저 예, 감사합니다. 어? 아, 뭐야? 아, 왜, 뭔데? 뭔데? 멘트 뭐야? 멘트 왜 이렇게 훈훈해? 뭐야? 아, 용량님, 감사합니다. 네, 와요. 역시 아이템은 구려. 테크 문틀 5개? 오! 아, 깜짝이야. 이렇게 넣어줘야 되지? 설마 하나 만들면 터지는 건 아니죠? 하나씩만 만들어지네. 아, 좋네. 게임 소리 너무 큰가요, 혹시? 담영어 라면서요. 아, 왜 그러는데 나한테? 나 왜 그러는데 오늘? 용량이님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 소리 적당해졌지. 똑같아?
이제 됐을걸? 내가 이걸 열심히 만들어 갔는데 이미 한 300개쯤 만들어 놓았을 것 같은 느낌이지. 아, 너 방금 사라진다는 저 글 보고 약간 좀 황급히 좀 치울게요. 잠시만요. 재료 수급 좀 할게요. 부족하면 넣는 방식. 크리스탈 조금만 주시고. 아니야, 포드가 생각보다 별로 안 먹어. 0.5밖에 안 해. 주위에 포식자 없냐고? 내가 포식자인데? 아 뭐야! 행복하다고 말해요 어서요. 아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용량이니 감사합니다. 어 깜짝이야 씨발 깜짝이야. 네 늘 같은 레퍼토리. 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거기도 갔어? 나도 했어. 늘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지붕이요? 아 맞다 지붕. 방송 끄고 아마 저 친구가 지었던 것 같은데 방송을 껐는지 모르겠다. 제가 방송을 꺼놓은 상태여서 그냥 혼자 했는데 네, 지붕 좀 깔쌈하게 바뀌었죠. 예. 저거 터트리고 다시 만들까 해. 날달님 감사합니다. 싫어. 왜? 너의 자원이 어디서 났다고 생각해? 너한테서. 난 어디서 났다고 생각해? 캣겠지. 순식간에 불행해. 왜 근데 뭐 하게 괜찮은데 왜 뭐 수정하게? 아 내가 오늘 예쁜 건축물 하나 봤는데 그 건축물처럼 지어보려고. 누가 보여줬어? 누가? 아 티게더에서 나. 티게더에서 봤어. 어 이거 지어봐야겠다 해서. 그 원자재를 제가 공급한다는 사실을 좀 그쪽에서 알아줬으면 좋겠네. 거기 거방 애들이 다 알아. 다 겁맞게 생각하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마. 내 침도 안 바르고 그렇게 쑥쑥 나와 그냥. 어딘데 너? 나 지금 좀 쩌는 거 하고 있어. 너도 좋아할걸? 얘기 좀 해주렴? 나 지금 집에 갈 테니까 봐줘. 얘가 좋아하겠죠? 보통 저렇게 기대 수치 높여놓고 만족시켜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던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좋아할 거예요. 안 좋아할 리가 없죠. 이래. 아 맞다 그리고 이제 오 뭐야 저게. 그 존나 핫핑크라는 친구가 여기서 그냥 이게 뭔가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거? 잠깐만. 아 그리고 이제 방송 끄고 하고 있는데 자꾸 씨발 화면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 어디 갔어 이거? 어 떨어져 나갔나? 너 그 추적기 뗐냐 내 몸에 있는?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뭐가 자꾸 화면 아래에 둥실둥실 떠 있길래 뭐지 하고 봤더니 저 새끼가 나한테 추적기를 붙여놓고 나를 추적.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어쩐지 내가 뭐 화면에 와서 옆에서 막 도와주더라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 마냥 구매하고. 특히 여기 어떻게 알고 왔지 했는데 붙여놨더라고.
어디 갔냐고. 왜 오른쪽 무릎에 붙어있어서 항상 먹는. 아이고 나 나갔다 들어오니까 없던데? 나 아, 나 그거 계속 밟고 다녔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오늘 나 낮에도 했는데? 나 아니 저분 구독권 승부를 왜 저렇게 많이 하는 거야? 너한테도 그랬어? 아니 나는 그냥 빚 보여주셨어. 그냥 받아. 아 구독권 선물 100개 감사합니다. 미친 미친. 줄 땐 그냥 감사하다고 받고 끝만 되는 거야. 오이. 아 이거 봐봐. 아 이거 내 따로 누가 하나 만들어줘야 되는데. 저 스피노가 왜 저기서 지랄이지? 풀어줬어 하나. 고기 담당자 이거 야 얘 고기 담당자 이거 건들면 안 된다 얘. 아 어. 야 왜냐면 내가 그 저거 야 씨발 건들면 안 되니까 어디 가 저 새끼. 쟤 풀었어? 아니 나 내가 걔는 안 건드렸는데. 쟤 뭐해? 맞아 나 지금 어질어질하네 잠깐만. 뭘 만드 잠 정신이 없냐 이렇게.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왜냐면 내가 저 스피노킹이랑 스피노퀸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저 새끼들이 너무 세고 빨라가지고 도저히 그 경비를 못 써요. 내가 보여드릴까요? 얘인가? 스피노퀸 말고 야 잠깐만 너 어디 갔어? 얘 어디 갔지? 얘야 얘 어디 갔니? 어디 갔지? 뭐지? 왜 이래? 너 뭐 하는데? 나 이거 박스 하나 만들라고. 어? 나한테 아, 얘기한 거 아니구나. 너 뭐라고? 공룡 이거 왜 날 때 왜 이래? 나한테 얘기한 거 아니구나. 아이 너도 포함이야. 야 너 얘 이거 좀 풀어봐. 얘 너 따라가. 누구? 야 그리고 난 왜 네가 부르는 거 내가 이거 해제를 못 하냐? 휘파람 이거 안 돼. 난 안 먹혀. 네가 해제해야 돼. 됐어? 네, 됐어. 아, 됐어. 뭐 제가 생각을 잘못했어요. 제가 얘 이동 속도 660%로 찍어놨거든요. 왜 어디서 만들지? 보관함? 이거 그냥 뭐 이거 빠르잖아요. 근데 이게 뭐 여기까진 괜찮은데 이제 물에 들어가면 애가 이렇게 낙사하더라고요 이러고. 그래서 이거 그냥 자유행동으로 보내봤거든요. 근데 자유행동으로 보냈는데 이러고 날라서 저기 산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데려왔어. 야 일로 와봐. 자유행동으로 저 산을 넘어가 이 새끼가. 미친놈이야. 일로 와봐 일로. 얍. 내가 만들어 왔어. 잠깐만. 혼자 무엇을 하나 했더니 와 오졌다. 열어보라고. 씨발 뭐야? 내가 뭐야? 이걸 만들어 왔다고. 왜? 왜라니? 이렇게 많이 잡을 거야 공룡을? 아 우리 이제 이 집에 있는 공룡들 다 넣어놓으려고 안 쓰는데. 아, 오 좋네. 야, 내가 어디서 났는데 이거? 그 만들었지. 잠깐 씨발 만들었다고? 잠깐만 씨발 제발 이거 건들지 마라 제발. 왜? 아 제발. 만들었지. 어 다행이다. 어, 이거 안 건드렸네. 아 씨발 이걸로 만든 줄 알고 욕. 원소? 어 아 나 이거 여기 이거 테크 일로 와봐. 그 안 그래도 제보가 들어와서 썰라 했는데. 어떤 씨발놈이 자꾸 제보를 해? 신놈인가? 너가 한 이거... 8, 90개 갖고 있다고. 아 이거 열어보면은 우리 그 있잖아 테크 복제기 기억나? 응. S 플러스? 내가 딱 이거 지금 재료 모아놨거든. 이제 니랑 같이 만들려고. 아 폴리머 800개만 넣으면 돼. 기다려봐. 어. 아 근데 저거 어디서 났는데? 아니 저거 그
너 맨날 보고 빼먹는 거 있잖아. 거기서 제작기도 제작 가능하고 저것도 만들 수 있던데? 진짜? 거의 제작에 가니까 있더. 야 지금 보고 보라색 아니야? 저 흰색인가? 오 씨발! 아 저 흰색이야. 어, 나 방금 보라색을 봤지 근데? 저 지금 바뀌어. 흰색. 아니 근데 저거 진짜 계열 받는 게 나 벌써 이틀째 접속 시간 거의 하루 종일 해놓고 있는데 보라색 한 번도 안 뜸. 그때 있잖아 내가 딱 한 번 봤거든 방송 중에. 진짜 귀한가 보네. 어 근데 그때 그 이후로 못 봤어. 미친. 아 근데 흰색도 좋긴 해. 그 뮤타겔인가 그거 얻으러 갈 때 좋긴 한데 그게 아직 어디 쓰인지는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제 고기 너가 말한 그 고기 수구만한 애나 다 넣어 놓을 거야. 어차피 안장은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꺼내서 타고 쓰고 넣으면 되지. 그래. 이게 지금 프레임이 떨어지잖아, 근데. 그지? 야, 드디어 만들었다. 만드는 거야, 지금 만들어진 거야, 뭐야? 일로 와봐. 이거 이제 너가 놔. 나 이거 솔직히 이것까지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 나 이거 대충 알거든. 아 이거 한 거다 이거. 오케이. 이거 만들려고 이틀간 노가다 했다 저거 혹시. 저 큰 거 알고 있어요. 아 이거 씨발 오리 농장 부셔버릴까. 필요 없어 그거? 아니 난 이 새끼들이 그 알도 오일로 만들 수 있고 죽이면 폴리머도 나와서 좀 해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거 같지가 않더라고 가성비가. 스팟이 많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잠깐만 암놈 몇 마리지 그러고 보니까. 자 우리 좀 거세 좀 하자. 몇 마리? 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아니 거세가 왜? 아니 여기 난소 제거 거세 있어. 게임 내 용어야 뭐. 뭐 내가 뭐 이렇게 논란을 만든다 그래 왜? 어? 어 그러네 순놈이 되게 많구나. 이런. 아 순놈 집합. 친구들 다 집합. 아 맞다 너한테 보여줄 거 있어. 나 아까 파밍하다가 하나 먹었어 이거. 혹시 이거 본 적 있니? 이거 뭔데? 뭐야 이게? 이거 랜턴 아닌가? 뭐야 이게? 뭔데? 몰라 나 처음 봐. 솔라빔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뭐야? 몰라 나도 처음 봐 이거. 아 그 충전 랜턴인가 그거야 혹시? 그런가 봐? 야 그거 저기 글라인더에 넣고 갈아봐 대박이야. 그거 쓸 일 없다고 그러더라고. 아 왜? 난 갈았어. 그거 근데 우리 그 써봤을걸? 너 에버레이션에서 지하 기억나? 어 기억나. 그 막 불빛 보면 도망가는 애들 기억나? 얼핏 기억이 나는 것 같기는 해. 걔네들 쫓을 때 쓰는 거라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없대. 그래서 나는 아 그런가 하고 이제 아 이게 쓰레기야? 그냥 그라인더에 갈아봐. 가는 게 더 좋아 그거. 야, 이런 거 되게 그 되게 물리치료밖에 생겼는데 이런 걸로 몬스터들 불 쬐주면 체력 회복되고 이런 거 좀 해주지. 이게 만만하게 생겼다. 이게 될 거라고. 되게 물리치료 받는 것처럼 생기지 않았나? 그렇긴 해. 그 약간 예전에 무슨 목 치료 받을 때 저런 거 쬐었던 거 같은데 이비인후과 같은 데 가면. 호호. 맞아 적외선 치료 같은 거 받는 것처럼 생겼죠 그죠? 왜 안 나오지? 야 이거 얘네 이제 아 하나 내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왜 그거 항상 마지막에? 아 이거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아 그 저 뭐야 새끼들이 다 죽었어. 뭔 새끼? 저 핑크 새끼들. 아 어 그거 상관없어 나도 죽였어. 오케이.
왜냐면 그 299 이상 안 나오더라고. 아 근데 나 항상 궁금한 게 있어. 님들 저 섀도우 이거 고양이 있잖아요. 이거 이거 돌연변이가 나와요? 나 얘 이거 돌연변이 뽑으려고 계속 새끼 봤는데 안 나오더라. 아 나와요? 아, 내가 운이 좋나 또 걸로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돌연변이 뽑아야겠네. 잠깐만 지금 성비가 어떻게 되지? 암컷이 돌연변이 그러면... 뭐 먹여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뭐야 처음 들어 그런 건. 아, 처음 듣는데. 그러면 된 거 같아. 뮤타게를 먹이면 돌연변이로 바꿀 수 있다고요? 어? 그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졸라 희귀한 자원이 그건데. 그 졸라캐도 몇 개 안 나와. 지금 거기 내가 넣어놨거든. 제작 저 뭐냐 화학 실험실인가 거기에. 보면 있어. 근데 그게 진짜 더럽게 안 나와. 많이 캐도. 그거 되게 많아야 된다 그러던데. 새끼 때 먹일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면 나중에 한번 해볼 만한데. 95개로? 몇 개? 95개? 95. 그거밖에 없냐? 그거밖에 없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뭘 보고 95개면 된다는 거 같은데? 아 그래? 어 그럼 나 한 500개까지 키운 거 같은데. 일로 와봐. 자 하나 보관함 하나만 만들고. 아 이거를 어떻게 살처분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보내줘야 될까? 살처분. 네 차렷. 귀엽긴 한데.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좀 귀엽네. 앞으로 가. 일단 와봐. 어디? 그 어 여기. 아, 나 방법이 있어. 썸네일로 찍을래. 이거 걷는 거 봐라. 아, 아니. 이거 어떻게 처리할까? 나 방법이 있어. 그건 좀 너무한데. 근데 그 아군 공룡이 맞아? 해봐. 이거 씨발 100% 논란이네. 아직 한 발 남았어. 총알 없니? 빛나 나나. 어우 야 손님은 그래도 잘 나오네. 아 여기 많아요. 여기 귀엽다. 여러 원래 이러려고 귀엽다 사육한 애들인 거 아시잖아요. 귀엽죠? 이거 많아요 이거. 님들 치킨 먹을 거잖아요. 더 나와요 더. 족간 뉴얼하니요. 말이 좀. 족간이 족간에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다 같은 족간끼리. 오늘은 저기를 가보자. 심해. 우리 미션 언제? 그러니까 그걸 난 좀 나도 좀 궁금하긴 한데. 미션 해보자. 미션 꺽다리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냐? 나도 잡아보고 싶지. 근데 이제 어떻게 잡음? 미션 해봐야 돼. 미션 그 미션 하는 데가 어디지? 많아. 야 근데 그거 좀 설치 언제 해줄 건데? 아 해줄게 잠깐만. 그게 좀 필요해. 미니건 공룡 잡을 때 쓰레기예요. 야, 저 미니건 써봤는데 방송국 같이 써봤는데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그냥 장총으로 대가리 박아버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와 프레임 괜찮아진 거 봐. 어? 야 이거 먹어라. 오 프레임 좋아졌어. 와 프레임? 그러네. 오 확실히 공룡이 많으니까 프레임 떨어지는구나. 메모드 아, 1160 뭐야? 이게? 금방 잡기는 해. 아 장담해 이게. 뭐냐? 이름이 티맵이네. 왜 별빛 이거? 별빛이 내리냐 왜? 뭐냐 이거? 아 맞다 오늘 이거 패치해가지고 뭐 무슨 부활절 이벤트 있다는데 뭐예요 그게? 이? 오 보라 보급? 잠깐만. 어? 오 보라색 보급이다. 저기 나 잠깐 일이 생겨서. 아니 오늘 본방이잖아. 아니 이거 잠깐 놓치면 본방이잖아 시방새야. 아니 잠깐이면 돼. 아 본방이잖아. 나 그럼 나 보고 너도 와봐 같이 구경 가자. 저기 좀 봐자. 아 너 구경 목적 아니잖아. 관광 목적 아니잖아 너 씨발. 가는 김에 겸사겸사 이제 조금씩 쓸어 담는 거지. 가자 같이 가자. 아 이거 일시 나도 그럼 캐는 거 줘. 캐는 거 하나 줘봐. 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나도. 아, 그래? 이거 나온 게 신의 한 수였어 우리. 가자. 가자. 나 지금 너 기다리는 중. 너 어딘데? 너 나 추적기 붙여놓은 거 떨어졌어 지금. 아니 나 다시 붙이자고 좀. 붙여라 어디냐. 너 어디 갔냐. 아주 있네. 집에 있어 집에. 근데 그저 안 보이는데 붙이면 안 돼. 화면 정가운데 떡하니 오른쪽 하단 붙어있어가지고 발바닥 같은 데로 안 될까? 등? 등? 그냥 차라리 등에 붙여라. 아니 그 1인칭 하면 계속 보여요 그게 앞에 붙이면.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너한테 얘기 안 하고 붙여놓으려고 그랬거든? 아 씨발 안 돼! 그렇겠지 그러니까 반말 안 했겠지. 어 근데 그냥 몰래 찾아다니려고 붙인 건데 그걸 보더라고? 깜짝 놀랐네 아주. 눈썰미가 있어 생각보다. 그거 못 보면 눈 갖고 하는 거야. 너도 붙어보면 알겠지만 존나 커 생각보다. 제가 여기다가 붙였거든요 다리에다. 근데 다리가 보이면 어디다 붙여야 되지 이걸? 엉덩이 쪽이 제일 낫다는데. 엉덩이? 아 근데 시발 뭐가 잘 안 돼. 자 붙였어. 됐어? 어? 안 보인다. 잠깐만 안 붙었나? 확인 해봐. 해보려고. 좀 가봐? 야 일로 와봐. 안 붙은 거 같아. 붙이면 붙은 거 보이는데? 안 붙었어. 됐다 붙었다. 허벅지에 붙였어. 아이 씨발. 이걸 눈치 못 가겠어요. 제가 아래를 봤는데 이게 보인다니까요. 존나 큰 게 이게. 많이 보여? 아니야 됐어. 아래만 안 보면 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뜨죠. 저걸 몰래 붙여놨더라. 아니 이제 맨날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래 나도 그래서 그냥 냅뒀어. 괜찮은 거 같아. 좀 가자 빨리. 와 오늘은 일주일 만에 노역 관광이네. 아이 나 오래 안 걸려. 하루 뒤에 뭐. 그래? 신난다. 야 원소 파편이 나온다니까 그걸 참어? 못 참지 이건 진짜. 내가 원소 가루 천 개의 원소가 하나야. 그 내가 다 죽고 다녔단 말이야. 하나 의리. 또 못 참지. 그렇게 꾸역꾸역 모은 게 그 아까 100개짜리였어. 200개만큼. 어디 가냐고요? 뭘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고급 안 먹냐고요? 고급이 문제입니까? 원소 파편 지금 떨어져 있는데? 빨리 가서 캐야지. 고급은 언제든 먹을 수 있어. 자. 어? 아 나 백스업 돼가지고 다시 뒤로 돌아왔어 그것 때문에. 어 천천히 와. 온 김에 여기 눈앞에 있는 건 먹고 갈게. 어 그러세요. 우와 별만 그렇게 다른 거 같진 않네. 내가 보급을 먹으려고 가는 거라고요? 무슨
보구려. 이 보급은 많이 먹었어. 우리가 첫날에 왔을 때 이거 아니었나 여기? 비슷한데. 됐어? 목소리 커졌어? 들어보고 소리. 아 이건가요? 불편하면 얘기해. 와 감동이야? 나 오늘은 나 이번엔 잠깐 말 시키지 마. 마이크 꺼줘? 그건 아닌데. 와 씨발 미쳤다. 야 나 이거 있잖아 진짜로 이 보라색 날 말고 원소가 나오는 날이 있어. 특히 생일 때 돈 해받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그런 소리 하더라 리액션 참. 근데 이건 좀 이런 건 한다고. 근데 여튼 이거 와 여러분 전 이거 못 참아요 이거 진짜. 아우 야 우리 그 너 테크월 써봤지? 어. 이거 총알이 나오는 거라니까 이게 지금. 어. 나 지금 다 왔어. 나도 캐야겠다. 같이 캐자 이거. 야, 오늘 하루만 바짝 캐면 아니야.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그래서 그러는 거야. 한 번만 더 입구 컷 하시면. 뭐야? 목숨 컷. 목숨 컷. 뭐임? 웨디짐? 설마 그때 내가 당했던 것처럼. 어 맞아. 그거 시체 못 찾지 않냐? 아니 너 어디서 죽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어? 저거 시체 못 찾으면 안 되는데 거기 안에 그거 건축물 있는데? 꼭 찾기를 바랄게. 찾을 수 있기를 바랄게. 그 안에 원석 100개 들어간 그거 있는데? 나 탈출할 수도 있어. 야 이거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근데 이건.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말하자면 꼭 찾기를 바란다. 어 알았어. 나도 오늘 네 임무는 그거다. 참 일이 생겨 이상하게도. 아 이거 이렇게 돼 있군요 보라색은. 여기잖아요 맞죠 그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여기잖아요 여기 아닌가요? 여기죠? 근데 이게 분명히 백섭이 되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저기에 시체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근방에 있지 않을까. 좋아 과학적인 접근 좋아. 아, 여러분 좀만 참아주세요 저 이거 제가 진짜 한 3-4일 동안 계속 대기 타고 있던 거라서. 어? 시체 발견. 나이스. 자 박스만 보이는데 하늘이 돕는구만. 오케이 그래, 이런 날도 있어야지. 아, 또 마침 때마침 본방 때 이렇게 나와준. 나 저기 뭔가 날 밀어내고 있는 거 같거든. 그렇게 느낄 때 있어. 어, 나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같은데. 별로 시덥지 않아 했잖아. 이거 보라색 부부. 그래서 넌 그냥 오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 약간 밴당한 느낌. 어. 오늘은 녹화 버튼 눌렀지. 아, 어제 씨발 녹화 버튼 안 누르고 해가지고 도중에 잘렸네.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일로 나가는 건 줄 알고 반대로 밀어내겠죠? 그 다리로 와. 됐어. 너 Until We Die라는 게임 해볼 생각 없어? 네? 재밌어? 근데 너 찐목록에 해놓긴 했더만. 그 내가 말했잖아 그 약간 아 저장 안 된다고 했던 게임? 어 근데 저장 솔직히 크게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
나 어제 깼어. 오. 이제 나중에 베테랑 난이도로 해보려고. 내가 도착했어. 좋아. 자, 찍어볼까 이 친구 어디 있는지? 뭐야? 왜 없어? 응? 아? 아, 주파수 범위가 잘못됐구만. 혹시 물 같은 거 가져올 수 있니? 응? 아니? 아니, 안 된 말고. 아, 혹시나. 이게 원소도 같이 주네. 좋구만. 저건가 봐요. 사실 이건 내가 캐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왜냐면 저걸로 캐는 게 훨씬 많이 나오거든. 아니야, 괜찮아. 저기 가서 캐고 와. 에이. 내가 내 팔이 안 닿는 곳까지 가서. 어쩜 저렇게 그냥 뭐랄까 진짜 천둥 벌거숭.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 근데 모든 곳에 그게 있는 게 아닌걸. 여기 흰색 철 있는데. 저거라도 저게 해. 저게 원소인가? 아까 그 녹색깔 크리스탈. 아, 있네. 오, 원소 많이 나오네. 너 내가 준 테크왈 가지고 있지? 어, 있어. 오, 뭐야, 600발 그거... 됐어. 그래, 그게 늘어, 그거 내가 마취화살 저번에 보여줬잖아. 와... 그래, 이거다. 내가 좀 그것 때문에 이거 캐는 거야. 어, 근데 못 뜨네, 여기서는? 왜? 안 들려? 어, 파리? 어. 뭐 못 싸우게 놓은 지역인가 여기? 님은 그냥 파편만 엄청 나온다고요? 뭐잉? 너 뭐 나오는데? 나 원소랑 파편. 원소랑 파편 나도 나오는데 왜? 원소가 내가 더 많이 나온다고요? 어, 그럼 좋은 거야 원소. 난 지금 원소 파편 모으는 거야 지금. 오늘 패치돼서 엔그램 잠겨서 못 쓴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엔그램이 왜 잠겨요? 그럼 저희 테크 활 오늘 못 써요? 무슨 무슨 소리예요 여기? 잠깐만요. 테크 보호가 116에 쓸 수 있다고요? 아, 116? 아, 나 레벨 파밍 끝나서 120 돌아 쓸 수 있어. 아, 난 100인데. 서둘러 파밍을 해봐. 야, 이걸 서둘러 한다고 널 그때 이게 씨발 몇 이상 쓸 수 있다고? 116? 그래, 116. 이제 나 113 됐어. 아, 뭐야, 금방이네. 무슨 소리야? 이제 1업 한 거라니까. 금방해, 금방해. 좀만 두들기면 금방해 그거. 아, 113, 113이 아니라. 몇 업 해야 되는데? 13. 13업 해야 돼? 응. 안 되고 왜 감지했지 너. 이거 약간 눈 감아다 뜨면은 올라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일로 와봐 그러면. 나인대로 와봐. 일로 와봐. 잠깐만, 이거 캐던 것만 캐.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내가 저 129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렇게 많이 못해놔.
곡괭이로 한번 캐보라고요. 그러네, 곡괭이로 캐면은 원소가 훨씬 많이 나오네. 그래. 왜 곡괭이로 캐야 되는 거야? 그래, 그 빠르긴 한데 덜 나오는데. 그러네, 나 원소 파편 하나에 막 3,000개씩 나오는데 이게. 너 몇 개 캐어 지금까지 총? 나 지금 원소 파편? 응. 10만 개 넘은 거 같은데. 호.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자, 이걸 써봐. 자, 이거랑 내가 이거 가솔린 몇 개 줄 테니까. 아, 이거 아니야. 이거 말고 경험치 그게 많이 줬던 것 같다. 그라인더로 갈면 경험치 많이 줬던 것 같은데. 그거 여기서는 안 주던데, 여러분. 아, 다시 줘 그럼. 오케이, 일단은 그거랑 껴줘. 일로 와봐, 열려줄게, 연료. 자, 연료 먹고. 자, 열심히 두드려서 파편을 모아요. 레벨 90 되거든요? 아. 스폰이 어렵나요? 에? 아니. 재밌네. 아, 그라인더 갈고 하고 공 털어서 그라인더 가라고. 나갔대 그라인더. 원소가 훨씬 적게 나오긴 해? 아, 그러네. 원소가 많이 안 나오네. 근데 뭐 내가 원하는 게 원소 파편이라서. 님도 그럼 원소를 원소 파편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될 것 같아. 아니 맞아. 그 만드는 방법이 원소 아니네. 그래요? 되네. 네. 원소 파편 천 개가 원소 한 개래. 야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 이거 뭔가 어? 나 지금 원소 뭔가 270개인데? 아 100개래 100개. 아 파편 100개랑 하나래. 그러면은 원래 나 너가 이거 캐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나 가져와, 그럼. 내 쪽으로 와줄래? 무겁냐? 너 무게 스탯 몇이야? 나? 1300. 명하네. 아니 이거 나 원래 높았는데 높아서 안 찍었더만 그 인간 데이터 초기화 돼갖고 나 이렇게 낮아진 거야. 나는 다 무게로 몰빵해서 무게 1300이야 지금. 자, 나 그냥 곡괭이로 원소나 캘게. 이거 다시 먹고 가. 어어 뭐야 야 시발. 야 이 미친놈아. 아이 씨발. 네 그럼 너 원소 쪽으로 가고. 원소가 좀 가볍네. 그렇게 해도 근데 경험치 주지 않아 좀? 아 주긴 줘. 아니면 너 내 근처에 있으면 이거 경험치 들어가냐 내가 캐는 거? 오 들어간다. 오 그럼 내 주변에 있어라. 내 주변에 있으면 쭉쭉 오르겠다. 오케이. 놀고 먹지는 말고 그 원소를 캐고. 아 나도 보는 눈이 있는데 어떻게 놀아. 아니 님들 이거 원소 화면 요만큼 모았는데 원소 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지 원소 캐는 것도 나쁘지 않지. 맞아, 우리 이제 원소 앞으로 안 캐도 되겠다. 난 그걸 원. 어떻게 딱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안 나오던 게 본방 시작하니까 이렇게 나 열려. 아, 짧게 할 거 없었잖아요. 적당네 아주 그냥.
삼성 신이 도운 게 아닐까 아주. 자 이거. 예? 아 예 주세요. 돌은 됐어요. 돌을 왜 주시는 거예요? 돌도 들어와 이거. 아. 흰색 돌은 철이냐고요? 네 철. 네 철이요. 무게 스택 좀 찍어야겠는데 너? 너무 적은 거 같은데. 레벨업 하면 그거 찍으려고. 아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근처. 네네 근처 가 근처 가. 너 가 내가 따라갈게. 얍. 어 여기 감정 그거 왜 어 나오는구나. 바다에 놀러 가려 했는데 야산에 와서 약초를 뽑고 있다고? 다 그 어? 언젠간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어 나 고기 모내기죠. 아 챙겼지. 그렇지 안 챙겼을 리가 없지. 어 그럼 잘 안 들어와. 이렇게. 일로 옮. 몰라 여기서 같이 하자. 어 하고 있어. 그러게 아 너무 달다야. 지금 시간이 15시니까 어 퇴근 시간 한 4시간 되면 되겠네. 어? 어? 4시간을 캔다고 이걸? 근데 시간 금방 가. 벌써 16시 됐어. 얼마 안 남았어. 아 게임 시간. 어 게임이야. 저기요. 레벨업 안 했냐? 어 아직 한 번도 안 했어. 좀 심한데. 그라인더로 갈아야 돼. 그거 경험치 많이 주잖아. 갈아봐 그러면. 일단 이거 캐고 가서 한번 갈아보지 뭐. 어, 그래요 그래요. 돌도 갈리니까 돌도 챙겨야 돼. 돌은 안 갈릴 걸. 맞아. 그냥 보급을 털어서 그 안에 있는 걸 가는 게 빨라. 그래? 아까 그 라이트 갈아봤어? 아직 안 갈아봤지. 아, 여러분 그래도 세프다에 비하면 이건 애교예요. 맞지 맞지. 진짜 그거 캐기 힘들었잖아. 진짜 끔찍한 추억이 반 재밌는 기억 반 딱 반반해서 황금 밸런스로 맞춰놓은 게임이에요 저는. 너 뭘 안 해? 나 세트다에서 파밍 안 했다고? 내가 왜 안 해? 내가 노스 얼마나 키워 다녔는데 이 개새끼야. 문꼬리 존나 키워 다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노스 역겨웠지. 스킬들은 꼭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 최강도 했어. 일일 직업 체험으로 가서 한번 해본 적 있어. 근데 우리 며칠 있었지? 두 시간 있었나? 우리 거의 100일 가까이 하지 않았나?
셉투다부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의외로 셉투다를 재밌게 봐주시더라고. 재밌지 셉투다. 그래서 말인데 좀비 게임의 최강 데이즈원을 해볼 생각은 없니? 너 언틸 위다이 한다 그럼. 아니 엔딩은 잘 모르겠어. 아니 근데 나 그 플스에 있는데 플스판으로 노노노노 PC 오사? 나 얼마 전에 바이오 뮤턴트로 내상 12번. 아 근데 데이즈건 진짜 대박이야 그래픽. 어 근데 얘가 진짜 이렇게 극찬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거든요. 그 정도란 말인가. 어느 정도냐면은 내가 포토모드로 사진을 찍었거든? 날고 있는 날벌레가 찍혔는데 날벌레 날개부터 다리까지 다 있어. 진짜 그런 거 좋아하네. 그냥 섬세한 거 나도 약간 그렇긴 한데 날벌레까지 이렇게. 그래? 게임할 때 절대 안 보이던 날벌레 포토모드에서 보임. 그래갖고 그건 좀 괜찮네. 그 정도 디테일을 살렸단 말이지. 야, 나도 이렇게까지 짜증나니까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네요. 찔멍게 넣어놓긴 했는데 워낙 옛날에 대인게 많아가지고 그 게임에. 죽게 버렸어. 아하 그 센스있게 팝팝을 버려줘. 게임 성향 정반대긴 한데요. 근데 또 완전 이렇게 최악은 아니어서 약간 맞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맞지. 그러니까 아크나 이런 거 같이 하지. 스토리 게임은 좀 잘 안 맞긴 해. 전 아직도 가도부어를 관에 넣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전 아직도 얘가 가도부어를 그걸 깼다는 게. 왜 그리고 왜 3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놓고 3는 엔딩을 본 게. 3가 갓게임인데 4가 갓게임인데 4를 해놓고 3를 안 한다? 아니 4가 고티를 다 쓸어먹었는데 이해가 안 되죠. 가도부어는 3지. 이게 공통 봐봐. 이게 공통 분모가 가도부어는 서로 했어. 재밌어. 근데 넘버링 차이야. 3냐 그 정도야. 그 정도. 와 이거 다 캤는데 위로 올라갈까? 어? 점프가 안 되네. 아 여기도 있다. 이제 슬슬 꿀타임 끝나겠는데 좀 있으면 퇴근 시간이겠는데. 너무 아쉽다. 약간 요 차이입니다. 얘는 약간 좀 심리적으로 괴로운 걸 못 버티는 타입이라서 끊임없이 뭔가 그 먹이를 제공해야 돼요. 무게 비울까요? 무게 상관없어요. 우주라서. 와 근데 이거 최강 최강 최광 저 표시가 왜 뜨는 거야? 그게 뭐야? 오른쪽에 막 그거 뜨는데? 삽자루랑 굿게임 마크 저거 뭐지? 캘 수 있다는 뜻인가? 아 그럴걸? 신기하네. 멀어 보이십니다. 아예 최광이겠지 얘들아. 최광이겠니. 어우 야 안에 원소 좀 많아지니까 좋긴 하네. 그래. 아 이게 이제 여기 올릴 많이 줄었어 이제. 그러면 좋네 좋네. 아 이게 진짜로 그 테크 활이 그 예 마비 수치가 많이 오르더라고요. 개사기야. 좋긴 하더라고. 다른 거 못 쓰겠어 그거 써보니까. 심지어 수리도 원소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래서 그 테크 목적이 만든 거야.
테크왈 내구도가 엄청나서 수리할도 적대. 그래서 나는 무조건 이걸로 갈아타야 된다 싶더라고. 야, 우리 쟤네 테이밍 할 수 있지 않냐? 원소면? 원소 테이밍이면? 아, 해보자. 지금 가? 아, 이 정도면 뭐 너무 또 그러면 또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사료를 줄 때, 먹이를 줄 때. 난 다마고찌 같은 애라서. 파랑색 해보자. 해봐. 나 지금 느려서 무게 꽉 차서 나 천천히 가야 돼. 지금 터졌어 얘. 뭐지? 죽었어? 그거... 어? 야 그걸 시발 그걸 쏘면 어떡해. 아 평화 테이밍이래. 평화 테이밍. 아니 얘네가 평화롭지 그러니까. 않은데 어떻게 평화 테이밍을 해. 니가 지금 쟤를 넘어졌잖아. 어? 어 빨간색 이쁘다. 아니야 내가 그거 하기 전부터 쟤 저랬어. 보라색 이쁘다. 아. 보라색 평화야 지금. 아 잡아 이 새끼 나 빼. 시발 나 위험해. 잠깐만. 아니 씨바 왜 그러는데 이 개새끼야. 어 나 뒤질 것 같아. 야 쟤네 존나 세나. 한 방 맞으니까 반피 나갔어. 뭐야 쟤네. 그걸로. 쟤네 기본 평타가 150이라 테크 와이번보다 세다고요? 어? 그렇대. 나는 야 너 어유 시끄럽네. 열차네. 이게 나 노리고 있는데 시기 명백하게 나 죽겠는데 잘못한. 나 안전구역으로 들어와서 쟤네 나 절대 못 노리. 혼자 왔어? 어? 아 근데 쟤네 그럼 어떻게 저번에는 막 애교 부리던 거 같던데. 아 가까이 가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야? 애교 부리는 거였어? 아니 저번에 나 처음 봤을 때 저 새끼들 막 뭐 밥 달라고 왔던 거 같은데 그건 뭐지 그럼? 아 그냥 구경하는 거야? 아 미안. 아 쓰다듬고 원소를 먹여야 된대. 쓰다듬어. 아닌데 누가 봐도 공격하는 거잖아 씨발. 그건 일단 네가 이미 한번 도전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무겁다고 밑으로도 안 내려가지. 어? 잠깐만. 어? assume they ran out of time to pick a destination before launching this ship. We seem to be jumping from star system to star system across the galaxy, probably scanning for habitable worlds. 돌로 돼? 돌벌이니까 옮기려. Going to assume they ran out of time to pick a destination before launching this ship. We seem to be jumping from star system to star system across the galaxy. 마지막 한 조각까지. Probably scanning for habitable worlds. 이제 좀 있으면 퇴근해야 돼 이제. 그래 그럼 다시. 아니 넌 고래 해봐. 잡을 수 있으면 해봐. 아니야. 쟨 뭐지? 시커라고 알아? 어 그 병 그 벌 죽여. 아 그래? 벌레. 아니 얘네를 근데 어떻게 천천히 접근을 하라는 거야? 말이 돼? 아 얘네가 방향을 계속 이렇게 쳐 돌리는데 뒤로 접근이라는 게 가능해요? 뒤로 접근해야 돼요 그거? 저런데 어떻게 뒤로 접근을 해. 근데 이 게임은 우주인데 아이템 버리면 왜 밑으로 떨어지냐. 쪼가리도 그러고 너무 많은 걸 봐라. 아, 날 잡는다. I'm going to assume they ran out of time to pick a destination. 아, 재미없다. 얘 잡는 거. We seem to be jumping from star system to star system across the galaxy. Probably scanning for habitable worlds.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고래야 캐는 거야. 뭐가 더 재미없어. 캐는 거.
뭐라고? 캐는 게 더 재미없어. 그래. 어, 이 새끼 밥 줬어. 해밍 됐어? 아니. 먹고 가는데. Hello you. 안 돼. 마지막 안 죽었거든. 안 돼. 근데 왜 테이밍 수치가 안 올라요? 아야, 한 대 맞았는데 여죠? 여기 밥 금방 간단 말이야. 어? 안 돼. 오, 바뀌었어. 바뀌었는데 또 보라색이면 낭패인데. 아, 이거 스택모드랑 호환이 안 돼서. 아, 아까 우와. 누가 그 소리 하던 거 같은데 스택모드랑 뭐라고 했는데? 하나씩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빼갖고? 아예 안 되는 거 같은데? 아예 안 돼요 그럼 이거? 스택모드가 원소 인식을 못 한다고요? 아니 씨발 그런 건 또 뭐야? 에헤이. 아이템 코드가 달라서? 오! Coordinates confirmed. Teleport complete. 어, 유황 똥네. 빨리 집 가야 돼. 온도 차이 뭐야? 그 저 집으로 먼저 가 있을게요. 지금 아예 움직이질 못해 가지고. 어, 너 나도 집 가려고 이제. HG 스택 모드면 모드 제작자가 고친 거 올려놨대요. 그렇대요. 다리로 가자. 아, 그럼 지금 모아놓은 자원이 증발을 한다고요? 그럼 우리 이번 서버에서는 아니 그러면 정 안 되면은 저 고래 새끼만 강제 테이밍 치트를 쓰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아니면 그 아이템 코드가 다른 거면 아이템 코드가 다른 원소를 그치. 뽑아주면 되지 않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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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있지. 등가 교환하자. 100개 그렇지 1000개. 우리가 그 원소 값을 낼게. 그럼 되잖아. 아우씨. I'm going to assume they ran out of time to pick a destination before launching this ship. 모드를 빼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건가? System to star system across the galaxy. Probably scanning for habitable worlds. 아, 이랬는데 사라지면 나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예. 괜찮다. 네네. 딸이 이체 뭐야? 뛰죠. 지금 나 움직일 수가 없어. 집으로. 이야. 멋있었어. 캐찰이다. 옷다리. 아! 내가 갠가? 같은 종을 본 건가?
다 왔구만. 보급. 그럼 가는 길에 보급을 좀 털어 가야겠는데요. 그라인더에 가르려면. 그렇지. 좋은 생각이야. 나 웃으면 뭐야? 아, 5000비트 감사합니다. 웃기도 하는구나, 무거우면. 원소 무게만 만, 만 넘었네. 너무 많이 캤나? 좋다, 좋다. 아주 좋지. 내가 우리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친구들이라고. 네, 비트 감사합니다. 저 방에는 안 나옵니다. 일단 읽을게요. 어! 아, 다행이다. 생기는 줄. 불렁하네. 아, 이게 싹 띄워지는 거 봐. 굿. 아, 잘 먹었다. 고마워. 갈아볼까, 한번? 갈아봐. 랜턴. 어? 나 랜턴이 왜 두 개나 있지? 다 갈아. 아니, 아닌가? 야, 마상용 창 뭐야 이거. 갈아 갈아 갈아. 써봤어, 개쓰레기. 와, 근데 우월인데 690구네. 존재할 가치가 없는 아이템이야, 개인적으로. 와, 15,000개? 저거를 원소로 왜 전환해? 난 이거 지금 탄환 가져온 거라니까, 얘들아. 난 테크활 쓰려고 저거 캔 거야. 자식들아. 당연히 저걸 죄다 탄으로 쓰려고 갖고 온 거지. 그럼 내가 미쳤다고 저거를 그냥 이 지랄까지 하면서 태우겠습니까? 제가 테크활의 성능을 보고 나서 그냥 뭐 했다니까요. 야, 너 이거 갈면 대박일 것 같은데. 뭐? 내가 줄게. 경험치 오르긴 오르냐? 몰라. 1업도 안 했어, 방금. 다 가라는데. 나 그라인더로 별로 레벨업 안 되던데. 일로 와봐. 곤란하네, 이거. 이거 갈아봐.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에이, 이거 경험치 안 주는데. 이게 돌 갈리지 않나요? 나 돌 갈았던 것 같은데. 돌 갈아서 경험치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되게 수급했던 것 같은 느낌이지 왜? 내가 갈았던 건데 이렇게 한 번에 안 갈렸거든? 이거 S라서 경험치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때 우리 그거 아니었어? 스트리머 서버 말하는 거 아니야? 맞아. 나도 그때 그라인드 처음 보고. 이거 그때 아야 그 돌 갈리는데 이거 S라서 이거 아 돌 갈아서 공룡 레벨업 했다고요? 아니 이거 사람도 되던 어? 경험치 자체가 안 오르는데? 어찌 된 거예요, 의사 양반? 아니면 너 이거 해볼래? 너 혹시 너 티커벨이 열매 같은 거 좀 많아? 어? 경험치 오른다. 아, 올라? 아,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되나 보네. 조카리라고요, 이게 뭐. 그럼 이제 근처 공룡도 다 레벨업 하는 거죠, 이게. 옛날에 어느 세월에 너 2차 경고 타고 있는 공룡만. 아 맞다, 그랬던 거 같다.
뭐 일단 이 정도로 해둘까? 아, 네, 별로 뭔가. 그러면 우리 미션 뭐... 하는 게 우리 옛날에 그 공룡 그렇게 막 난리 났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단순한 미션은 아니라는 거지. 하고 들었어, 막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고 하긴 하던데. 아, 복제기 심자고 이렇게. 오, 좀 크네 사이즈가. 이거 여기다 달아야겠다. 이쁘겠다 여기다 하면. 약간 관측소 같지 않겠냐? 다른 거야 이제? 약간 그거 같다. 닥터 스트레인지 기지 같다. 닥터 기지에 이런 게 있었나? 아니? 근데 뭔가 딱 좋긴 한데 놓을 위치는 데 뭔가 편의성이 자주 쓰는 물건 아니니까. 그런가? 오, 드디어. 괜찮죠? 괜찮은데? 그 사용하면 또 막 돌아가면서 이쁘지 않나? 맞아, 맞아. 그치? 원소를 처먹긴 하지. 뭐 이건 수리할 때만 쓰면 돼. 맞다, 우리야 그거 보여주자. 뭐? 우리 그 너가 발견한 거 이상한 보트 같은 거 뭐야 그거? 날아다니는 거. 너 보여줘. 나 이거 한번 보여줬어. 아 진짜? 자. 근데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저 앞에 물에서 놀아봐. 나 여기서 관망할게. 아니 앞에 타. 아 맞다, 그 2인승이지? 이거 2인승입니다. 타는 꼬라지가 개 웃기긴 한데. 야 근데 멋있다 뭔가 이렇게. 이거 뭐 정확한 그게 어떻게 돼? 조작법이 그게 클릭하면 나나? 이게 보니까 막 영토에서 막 이렇게 돌기도 하는데 막 무슨 오른쪽 마우스 클릭이 그 브레이크 막 드리프트 하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러네. 오 그리고 시프트가 막 축 빨리 달리는 거였나 그랬을걸? 근데 이거 진짜 왜 있는 거야? 아 근데 이거 진짜 공격을 안 당해. 악어 옆에 가봐. 악어 공격 안 해 우리. 아 그래? 잠깐만 나 근데 이거 그거는 있었어. 뭐 점프하니까 막 퍼포먼스 빙글빙글 돌던데 그거 왜 안 하지? 와 악어 우리 관심 없잖아. 어? 왜 관심이 생겼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아 나한테 관심이 생겼나보다. 그래? 아, 동승한 어, 그런... 사람한테 생긴 것 같은데. 봐봐 맞네 나한테 생긴. 그러네 너한테는 안 생겨. 뭐 아 이거 너 때문에. 아 너 때문에 못 돈 거였어. 에? 이거 너 너 없으니까 돌아. 나 그렇게 안 무거운데? 이거 막 공중에서 도니까 무슨 이렇게 무슨 포인트 주더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저 안 무거워요. 이거 하시라고 그냥? 아무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까지 타고 와. 이거 처음에 발견하더니 막 내리는 법 모르겠다고. 근데 저거 진짜 처음에 내리는 법을 몰라가지고 진짜 막 섹션. 아니 안 내려지는데 멈추지도 않아. 뭐 어디다 놔? 어 그 인벤토리에 주워가지고 놔줘. 여기 있어. 어 금방 왔네. 그럼 이제 미션을 하러 갈 거니까. 아 맞다. 갈아입어야겠는데. 좀 당최 무슨 미션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은 어
와, 이거 저번에 클리미스 난 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밖에 봐봐, 집. 오, 졸라 이쁘다. 원소 들어갔지. 밑에 나무, 어, 밑에 나무를 돌로 바꿔야겠다. 이것도 잃어버리기 귀찮은데. 오, 이쁜데요? 유리창 옆에 벽 어디 갔냐고. 몰라요. 제가 치우더니 복구 안 해주던데. 나 이거 어떡하냐. 나 원시활을 못 써서 이거. 원시활이래. 테크활. 그 레벨 몇이라고 쓰는 거? 116. 애매한데 이거. 일단 내가 준 장총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장총은 돼. 응? 아, 저거 하나 만들라고? 나 불 좀 떠올게. 이게 무슨 소리지? 뭔 소리야 이거? 누구요? 누구세요? 아! 오호 이씨 이거를 이거 공룡 빼니까 이거 또 슬슬 또 양아치들이 몰려오는구만. 이게 오겠는데 슬슬 야생동물들이 또 판을 치네. 화덱 같은 거를 좀 해야 되나. 에어컨 써. 야, 어? 우리 미션 하기 전에 일단 템을 다 얻고 한번 가보자. 아, 혹시 모르니까 그럴까? 괜히 들고 갔다가 모든 걸 잃으면 또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얘 좀 어떻게 해줄까? 그 우리 악어 우리 그 다 치워가지고 얘네 여기 올라와서 우리 집 때리고 있거든 지금. 미친 새끼들 저거. 잠깐만 그 어디 갔어? 그 우리 테크 걔네들. 잠깐만 나 우리 공룡들 어디 갔어? 아 공룡도 있어 있어. 어, 어디다 넣었나 알려줘. 그 스피노이 각자 원래 자리에 그 부분이 있어. 박스 보관함에 넣어놨어. 그 보관함이 어디 있는데? 그 공룡 있던 자리에 가면 보관함이 있어. 바로 옆에다 만들어놨어. 아 여기. 네, 얘 풀어놓을게. 그래요. 난 한 마리만 풀어놔야겠다. 아니 그 풀려져 있는 애 많아. 저 스피노들 다 저쪽으로 갔어. 니꺼. 어? 뭐야? 흘러 들어가서 저쪽 바다로 가서 그래. 아니 시발 걔네들은 안 넣었지. 그래? 어쩐지 우리 집 앞에 아무도 없더라고 지금. 공격적으로 돼서 아마 다 저쪽으로 흘러갔나봐. 여기 있네. 잠깐만 고기 담당자 어디 갔어? 어? 걔는 여기 있을 건데? 어? 못 본 거 같은데? 잘못 봤나? 걔 스피너 아니었어? 맞아. 스피노는 여기 있어. 거기 있어 고기 담당자? 잘봐. 스피노킹. 어 고기 담당자 여기 있어. 어 걔만 꺼내줘. 걔만 꺼내면 돼. 그 새끼가 제일 세. 실세야. 어? 무슨 소리야? 뭐야? 어? 어디 아니, 갔어? 아니. 잠깐 자. 아 이씨. 그 잠깐이 아닐 텐데 그 레벨이. 아이. 어디서 자? 집 앞에서 자. 팀앱이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팀앱 여기 개깡패야 이 새끼. 스텝 봐. 체력 봤어, 70. 저 새끼 다 썰고 다니네. 이 새끼 개깡패야 이거. 술 취한 아저씨처럼 자네.
악어가 여기로 올라오냐 근데? 어? 뭐네 마비 수치가 되게 빨리 떨어진다. 뭐지? 진짜 금방 일어나겠네. 내가 얘를 공격적으로 해놨던가? 됐다. 두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얘를 아 얘 타고 있구나. 그 미션 하는데 위치를 혹시 알아? 대충은. 어 진짜? 그럼 됐지 뭐. 봐봐. 아까 이쪽에서 하나 본 것 같은데 나. 그래? 쟤 언제 잡았냐고요? 쟤 테크스티라는요? 그 같이 방송 끄고 진짜 막 뭐 하던 것 같은데 그때 잡은 것 같은데. 맞아. 사실 레벨이 좀 애매했던 애라 잡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 뒤로 테크렉스가 안 보이더라고? 아마 테크렉스 좀 안 보이더라. 테크가 야생 일반 거우보다 훨씬 세잖아. 그치. 레벨을 말하면 나 여기 근처에서 본 것 같은데. 오리너구리 잡았던 데도 있다고 하네. 마크 하나 찍어 놓을 걸 그랬네. 되게 많지 않나 근데 그거? 여러 군데 본 것 같아. 흔하긴 해. 근데 막상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위치가 그게 돼서 그렇지. 찾아봐. 나 찾아볼게. 펭귄? 간식거리도 아, 안 될걸? 야 이거 그거 된다. 아 맞다 이거 전작도 야, 됐지. 야 기가노토다. 예? 기가노토다 기가노토. 이거 70일에 60일 레벨은 27밖에 안 되는데 기가노토 27이면 되게 높은 거 아니야? 와 근데 알 어? 알기가노토? 색깔이 좀 이상한데 돌연변이냐 얘? 저거만 있네 어딨지? 이 구역 색깡패다? 내가 알기로는 기가노토는 레벨 3만 돼도 굉장히 센 애로 알고 있는데. 어 진짜? 야 색깔이 개 악랄하게 생겼어. 나 독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너 어딨어? 다시 불러줘. 71에 62 71에 62 오. 아 이 새끼 테이밍 하고 싶은데? 그치 이 새끼 걔 그 붙여가지고 그거 할 수 있지 않아? 아 노드? 우리가 내가 테크활 가져올까? 테크활이면 그냥 될 거거든 저거. 그래? 가만 있어봐. 해보장으로 하고 가자. 편한 기회도 아니니까. 기가노토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나 이게. 설렌다. 갑시다. 집에 가서 가져오자고요. 아 나 그러면은 나도 집에 갔다 와야겠다. 그리고 주변에 애새끼들이 너무 많아. 71에 61이었죠? 정.. 제 기절시키고 팀앱이 데리고 와서 주변 정리시키자. 그 노드 붙였어? 아니 안 붙여도 돼. 71에 61 가면 돼. 붙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저번에 알파 티라노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있더라고요. 그 못 찾기에는 색이 너무 특이해. 아 이거 팀앱이 입지가 후달리겠는데? 이제 보내야지 저기 맵. 맵인데 여기 집안에 있으면 이상하지. 양봉을 좀 챙기고
마비약도 좀 챙겨가라고요? 오케이. 아이 똥 아이 마비약 가는 중? 오케이 날아가 버려. 아니 정 안 되면 저거 해커 화살을 또 쏴버리는 거야. 인데. 어 시끄러. 귀 아파 씨. 이거 하면서 궁금했거든. 과연 쟤한테도 이렇게 들릴까? 어 얘야? 생긴 거 역겹지. 징그럽게 생겼는데. 자기? 뭐야? 약간 좀 그래. 이제 한번 쏴보자. 오, 네, 좀 위협적이긴 하네. 얘 지금 작아 나이스가. 보이는데 진짜 엄청 큰 건데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와, 진짜 개사기다 그거. 미쳤어 이거 개사기. 야 말이 되냐 그거? 와, 이 기가 기절 스태치하는 거 봐 이거. 와. 자, 밥 먹자. 내가 원소 파편을 계속 캔 이유가 있다니까. 이거 없으면 못 살아 난 이제. 야 말이 안 되네. 잠깐 이거 주변 정리할 때 주변 이거 정리 팀맵 좀... 꺼내면은 이거 그거 되지 않나? 뭐가 그거든? 테이밍 하고 있는 거 공격하지 않나? 너가 타야지. 아 내가 타서 하라고? 얘들아 이게 기술 역량인 거로 바로 꺼져. 저거지 마. 오, 발소리가. 어, 뭐야 끝? 뭐야? 끝? 뭐 양고기 하나 먹고 그냥 바로 그거 안. 끝. 오 예. 약간 답은 세요. 아 예. 갖고 왔어. 아 씨발. 왜? 개색. 래퍼. 아이 개. 아 잠깐만. 씨발. 기가야 뭐 하냐? 기가 지니 뭐해? 정신 이거. 잠깐만 얘 레벨이 천이 넘는 애네. 데려갈려 얘도? 잠깐만 데려가 볼까? 박스 들어와 딱대. 기술의 발전이 뭔지 보여주지. 그렇지 좋아. 들어와 대가리 대. 어리숙한 새끼. 대가리 때리면 또. 와 진짜 미쳤다 야. 끝났어. 바로 양고. 와 안 쓰는 호구라니까 쓸 수밖에 없어. 미쳤다 미쳤어. 아니 말이 안 돼요. 이거 안 쓸 수가 없어요. 여기 1200짜리가 있네. 얘 여기 풀어놓자. 얘네 데려가지 말고. 네 끝. 세 발이면 끝. 1200 개수 넘겨도 뭐 어차피 뭐 그냥 테스팅으로 잡는 거라. 그냥. 얘는 안 넘을 것 같고. 어 근데 얘는 넘겠다. 좀 때려줘야겠다. 공격이 넘어가면 곤란하지. 그럴 것 같은데.
걔도 좀 때려놔. 뭔가 모양새가 존나 웃기네. 채석채석 때리는 게. 근데 곡괭이가 퍼센트가 높아서 정밀한 조정이 안 되네. 맨손으로 맨손. 야, 안 돼. 더 때리면 어떡해. 아, 이미 아, 미, 이미 밑으로 내려간. 아니 그만. 둘 다 이미 너무 많이 내렸어. 괜찮냐 이거. 예림이를 통해서 손끝에 감각을 익혔는데 이거. 아, 너무 많이 때렸어. 아. 괜찮아. 이 곡괭이 레벨링 하면 또 그거 되니까. 가게. 뭐야? 내가 싼 동기야 뭐야? 맞아. 눈앞에서 내려온. 내 근처에 기가요? 뭐 기가요? 저거? 저거 알로사우루스인데요? 뭘 말하는 거야? 알로야 저건 바보더라. 안 넘었죠? 246. 아, 저 산소통은 넘은 건가? 산소통 넘었네. 무게가 넘은 것 같다. 랩돌. 안 넘었어. 무게는 안 넘었어. 그 산소가 넘어. 산소. 아, 저 산소구나. 잘못 봤다. 산소 뭐인데 뭐 물에 들어갈 것도 아니고. 너네 이제. 목재, 가죽, 섬유 있어? 목가섬. 항상 가지고 다녀. 안장 하나만 만들어줘. 안장. 아, 만들어? 두 개? 하나. 자, 얘네 둘이를 같이 다니게 해야 돼. 매우 낮음으로 하고 대상을 높음으로 하고 설정하고 대상을 높음으로 하고. 어? 한 글자 안 되네. 찐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얘를 따라오게 하고. 야, 우리 저 알로 한번 잡으라고 시켜볼까? 됐어 이제. 어? 둘이 같이 다녀. 와, 주라기 공원이네. 오. 개쩐다. 아, 또 자유행동 활성화 시켜놔야 되지. 됐어. 이렇게 해서 일렬로 쭈루룩 이어놓으면. 그 옛날에 나 옛날에 그 고릴라들 그렇게 보내놨잖아. 다섯 마리. 아, 그래? 어. 뭔가. 어, 깜짝이야. 깝치네. 제비 같은 새끼. 안 되겠다 너. 과하게 발전을 보여줘야겠네. 야, 이거 너무 좋다 이제. 어? 테크렉스 저거 니꺼 아니지? 앞놈이네. 오? 그래? 어. 나는. 너는 순놈이지. 너는. 너 요새? 어? 아, 뭐야. 나도 앞놈인데? 랩 몇인데 이게? 원래 잡을 때 랩에? 864보다는 안 됐. 와, 근데 대가리가 존나 멋있다. 대가리 존나 멋있다. 야, 잡자. 그 혹시 이거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아니, 안 돼. 근데 저 래퍼들 갑자기 뛰어와서 조지면 안 되는데? 아, 그거 할 수 있어. 오케이. 와, 확실히 덜 들어가네. 기가보다 안 되네. 아, 대박. 기가가 레벨이 그래서 그랬나? 어. 아니, 랩터 따로 안 다녀요. 몰라요 왜 따로 다니는지. 얼굴 좀 곧 편하게 해줄게.
자, 들어가자.